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두내면 두원리 웰리힐리 스키리조트 2-3분 거리 접근성 양호한 신축 전원주택 매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0504-두원주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내 접근성 양호하고 바로 최적거리에 사계절 휴양관광지가 근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작년 가을에 신축을 한 하자 없는 신축전원주택이고요. 복층구조의 39평 넓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물의 내역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대지 안필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654제곱미터 그리고 들어오시는 도로 공유지분 33제곱미터를 포함을 해서 토지총면적 687제곱미터 208평에 반듯한 사각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022년도 작년 가을입니다. 9월 2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경량철골 구조, 복층 구조, 외벽은 튼튼하게 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지붕은 유럽 귀화입니다. 단독주택, 연면적 128.32제곱미터, 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88.13제곱미터, 2층은 40.1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지방도가 바로 100m 거리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2-3분 가시면 둔내 시내에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편으로 올라가시면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생활 편의 시설 모두 갖추어진 휴양관광 사계절 리조트가 바로 2-3분 최적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선 변으로 해서 주유소를 비롯해서 스키샵, 식당과 근생시설들이 다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사거리로 내려가시면 아주 유명한 한우 식당들이 5개소 바로 근접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청정하고요. 대체적으로 한적한 그런 환경입니다. 들어오시는 도로 부분 2차선에서 다리를 건너서 7-80m 올라오시면 바로 본 도로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비포장 도로 향후에 포장할 예정이고요. 10평의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부분 석축공사 단단하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요. 대지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3대가량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좌우 경계로 해서 하얀색 돈 철제 펜스가 쳐져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조그만 텃밭이 마련되어 있는데 부족하시다면 잡석을 깐 부분 걷어내시고 텃밭을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 공간입니다. 대지 경계로 해서 돌로 경계 표시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주택 후면부입니다. 보일러실이 뒤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공간 뒤쪽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텃밭이 부족하시다면 이쪽 공간도 텃밭으로 활용을 하시고 장독대도 만드시고 파라솔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더 운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 연결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석축 공사, 펜스 공사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 들어가는 데크 부분입니다. 포치 시설되어 있는데요. 앞에 데크 부분 약 대략적으로 10여 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데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포인트로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입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택 내부 살펴봅니다. 1, 2층 복층구조로 해서 총 39평인데요. 넉넉하게 아주 시원하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이 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공간 상당히 넓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그 안쪽으로 해서 일자형 싱크대 상하부장 시설되어 있고요. 3구짜리 인덕션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겸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은 계단부 짜투리 공간이고요. 자, 1층에 있는 화장실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부스를 비롯해서 양변기 비데까지 기본 사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안방입니다. 12자짜리 장롱이 안쪽으로 해서 부착되어 있고, 동쪽 방향으로 환기창, 전망창, 통풍창이 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인데요. 파우더룸 거쳐서 자, 안방 맨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족하지 않을 정도 적당한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부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복도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서 2층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욕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독립된 2층 방입니다. 자, 싱크대 주방 시설도 단촐하게 안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 서너 평 정도의 넉넉한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 한쪽 갖다 놓으시고 파라솔도 놓으시고 그래서 전망도 보시면서 겨울철에 보시면 스키 타는 모습도 한눈에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장 슬로프가 전면으로 우측편으로 해서 한눈에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청정한 환경입니다. 공기도 좋고 해발 550고지. 자, 넉넉한 시골 산골의 풍경인데요. 자, 리조트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이 앞쪽으로는 좀 빈번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 내부 1, 2층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 사용 승인 받아 있고요. 넓고 깨끗하고 하자 없습니다. 1년 동안 또 AS도 보장이 되는 그런 신축 전원 주택입니다. 자, 내부 구조 넓은 거실, 그리고 1, 2층에 방이 각각 하나, 욕실이 하나, 다용도실, 테라스, 2층 공간, 계단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광역 상수도 인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 세부 살펴봤는데요. 자, 본 주택은 동향주택입니다. 해발이 높은 주택이고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동향이라서 오전에 지금 찍어야, 촬영을 해야 밝게, 화사하게 나오는데 지금 해가 저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좀 어둡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낮에 오셔서, 오전에 오셔서 보시면 더욱 밝은 모습으로 본 주택 답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 정리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입니다. 둔내시내 3, 4분 거리, 리조트 최적거리, 동양의 단독주택 39평, 그리고 토지가 208평, 신축전원주택, 별장주택, 귀촌주택, 주말주택 용도로도 손색이 없는 물건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정확한 공부 확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답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